정선아 안녕. 야, 오늘 너 독서 모임 안 나온 거 같은데? 잘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뜬금없이 시작하는 방송. 네, 박병준의 뜬금없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성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우, 잘생겼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100만 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모나코라는 음악이에요. 네, 요 음악을 네, 선택한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모나코라는 네, 음악인데요. 오늘 제가 이 음악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가 나갔던 독서 모임에서 이 짝이 되었던 네 명, 그러니까 세 명, 그러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명의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얘기를 네, 함정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뜬금없이 시작하는 방송 박병준의 뜬금없이 입니다. 지금은 몇 시? 뜬금없이! 자, 어쨌든 독서 모임, 예, 독서 모임을 갔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 갔던 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뭐, 홍콩이었죠, 홍콩. 그리고, 다른 분은 중국 분이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박병준의 음악캠프 아니에요. 네, 박병준의 뜬금없이. 박병준의 뜬금없이! 지금은 몇 시? 뜬금없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행을 갔더니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행이란 무엇일까?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음악은 모나코라는 음악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행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 여행 그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여행에 대해서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을 올해 부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와, 재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재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많이 갔다 오시고 해서 예, 여행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여행에 대해서 약간 재작년에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예, 여행을 가본 게 사실 별로 없는데요. 호주 에어즈락 여기서 이제 우리 신종찬 선생님과 이 이재욱 선생님의 이 내용이 갈리죠. 한 분은 이제 전라도로 가라고 그러시고 한 분은 이제 해외로 갔다 오라고 하시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여행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곳 예, 뭐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갔다 오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글쎄요, 이 여행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돈을 어떤 분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여행을 간다. 예, 강민 선생님은 이제 여행 매니아 안 가본 곳이 없다. 그래요, 여행 매니아. 일단 예, 여러분들 의견을 조합을 해서 제가 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예, 한 곳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속초는 예, 이미 이제
예, 포켓몬 때문에 그런데 이미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속초는 조금 속초보다는 그런 좀 조용한 데 있잖아요. 저같이 엘레강스하고 좀, 좀 조용한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외딴 섬에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포켓몬 때문에 딱 휴가 시즌하고 맞물려 가지고 속초 말고 또 부산인가요? 부산인가 그쪽도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청도. 청도 좋죠. 청도 지금 아마 그 콘서트, 개나소나 콘서트 아마 하죠. 예, 그래서 거기 갔다가 여행으로 같이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콜롬비아, 스페인, 멕시코 가장 추천해요. 강민 선생님께서는 이 콜롬비아나 스페인, 이런 쪽으로. 멕시코. 그러니까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제가 가봤어야 뭐한 곳이라도 얘기를 할 텐데 가보질 않으니까. 가보니까 이 콜롬비아 가고 싶은 곳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 일단 강민 선생님은 국내는 어떠세요? 국내는 뭐 여행 같은 데 가보신 적이 있는지? 예. 청도 가서 개나소나 콘서트 보고 짬뽕 먹고 개나소나 콘서트 가서 짬뽕을 먹고 오라는 이재욱 선생님의 추천 감사합니다. 거기가 짬뽕이 맛있나 봐요. 네, 짬뽕이. 그러게, 짜장면은 안 되나? 꼭 짬뽕 먹어야 되나? 갑자기 저녁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배고픈데요. 감말랭이 하나. 감말랭이 하나 사오라고. 이재욱 선생님께 선물을 사오라는. 국내는 부산. 부산에 가면 강민 선생님이 있다고요? 그럼 강민 선생님은 집이 부산이신가 봐요? 저기 전유선 선생님이요. 네, 전유성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개나소나 콘서트를 하는 청도에는 전유성 선생님이 오픈하신 식당이 있으시다. 거기가 짬뽕이 좋다라는 얘기시군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짜장면집에 짬뽕과 짜장면 중에 둘다 잘하는 집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짬뽕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짬뽕,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이제 음식 하나를 잘하는 집에 맞춰서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청도 추천합니다. 강민 선생님은 거기 부산에 있으시다. 부산 괜찮네요. 부산에는 지금 빔프라는 마술 대회가 있죠. 8월 4일부터 빔프가 하니까. 니가 쏟아째는 이름이라고 피자와 짬뽕을 합니다. 피자와 짬뽕이라고요? 뭔가 언밸런스한데. 라이브 방송 쇽쇽쇽. 박정선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몇 시? 잠깐만. 내가 이름 뭐였지? 잠깐만. 이 방의 이름을 까먹었어, 갑자기. 이 방의 이름 뭐였지? 지금 몇시 했는데? 못담시 이것도 아니고. 여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잠깐만. 여기 방 이름이 뭐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방 이름 까먹었어, 갑자기. 이게 이제 아마추어의 실수인데. 뜬금없이. 맞아요. 재욱 씨, 감사합니다. 지금은 7시 50분이 아니고,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뜬금없이. 여기 써놔야겠다. 뜬금없이. 뜬금없이 하는 방송, 뜬금없이. 네. 이게 방송이 어렵다니까요. 음악이나 하나 들어야겠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강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산에 그때 내려오느냐. 일단은 그 빔프 때문에 부산을 하는데, 부산에는 만약에 내려가면 빔프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아니고 강민 선생님을 보러 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 실제로 보내달라고요? 오늘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다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은 이제 8시까지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8시까지 방송을 시험 방송이에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박병준의 뜬금없이.
뜬금없이 방송하고 있어요. 이 뜬금없이 해야 재밌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에서 몸은 사무실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부산과 이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 또 스페인 뭐 이런 데 가고 있죠. 지금 사실은 지금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이제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직접 얘기를 나눠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패친이죠. 패친. 네. 예, 울지마 울지마. 예, 좀 좋은 이게 이걸로 눌러줘야지. 예, 감사합니다. 예, 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패친인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예, 활동해주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방송이랑 직접 이렇게 뵙는 거랑은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게 내용이나 뭐 주제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고 있는데요. 보니까 국내파와 해외파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부산이나 전라도를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경상도랑 전라도네요. 경상 크게 그건데 제주도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파 이렇게 계십니다. 선긋기 넌 패친일 뿐이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좀 어색하니까 좀 더 많이 친해지고 싶지만 예, 일단은 이 패친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친해지고 부산도 이제 가서 뵐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네? 아니 예, 일단은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친해지고 예, 이럴 때 어색할 때 음악 한 곡 우리 강민 선생님을 위해서 음악 한 곡 들어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어갑니다. 아 모나코. 네. 지금 쉬라는 노래를 틀어드렸는데요. 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쉬. 네. 아 제가 이 노래가 쉬라는 노래예요. 네, 쉬라는 그 영화 있죠. 영화의 그 주제곡인데. 그 영화 이 쉬라는 노래 그 영화 있죠. 그 갑자기 유명한 그 두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네,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네, 분위기 좋잖아요. 강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로 분위기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7시와 8시 황금 시간대에 방송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군요. 네, 박정선님 감사합니다. 다음부턴 방송 안 볼래요. 감사합니다. 강퇴 버튼 이런 거 없나? 바로 쫓아내서 이 강퇴 버튼 이런 거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예, 네, 이거 길에서 주운 하마입니다. 예. 네, 예, 길에서 주웠어요. 외로이 떨어져 있길래 제가 구출해줬습니다. 저는 잘 있어요. 네, 잘 있고요. 네. 아, 얘 이름이 무민이에요? 네. 아, 무민? 어. 그래요. 그냥 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세탁법도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귀찮아서 세탁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깨끗해요. 네, 그렇게 많이 안 더럽고 깨끗합니다. 무민인형. 네, 세탁법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 모나코라는 이 음악을 들으면요, 실제 진짜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진짜 이,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 노래를 듣고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예, 하와이의 그 해변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몸은 이 한국에 있지만, 예, 해외에서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이 노래 들으면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아, 그 뭐 그런 거 스토커는 아니고 뭐 어떤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어떤 분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죠. 네, 뭐 자그마한 관심이 큰 사랑을 불러온. 네,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거고요. 아, 이럴 때 어색할 때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1분 남았네요. 네, 1분 남았고요. 네,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시험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좀 드릴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그냥 오늘 또 날씨도 우중충하고 또 하니까 네, 날씨도 우중충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네, 이승희님 반갑습니다. 임종기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 다음에는 마술도 간단하게 좀 보여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뜬금없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 자, 어쨌든. 네, 오늘 임종기 마술사님, 네, 반갑습니다. 임종기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그, 강의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전화가 왔던데, 저한테. 네,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인데, 네, 정례라고 그 친구가 전화해서 수업 되게 좋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전화 왔는데 못 받았는데, 아마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네, 전화 못 받았는데, 아마 갑자기 전화 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나 지금 바빠가지고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 못 받았는데, 예, 임종기 원장님 수업 잘 들었을 거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생겼어요 보다 필요한 건 별풍선. 네, 별풍선 10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주신 방송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 네, 하조영님 반갑습니다. 하조영 반갑습니다. 네. 상어 셔츠입니다. 상어. 네, 상어. 상어 셔츠. 네. 어제 샀어요. 어제. 네, 어제. 네, 상어 셔츠 샀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12시, 저녁 12시에는 그 함정기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정기훈 마술사님의 12시에, 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네, 아니지. 12시에 만나요 방송 하니까. 네, 허혜린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곧 끝날 시간인데 들어오셨네요. 아, 그래요. 이 황금 시간대, 아까 강민 선생님 말씀대로 이 황금 시간대에 방송을 한다라는 건 참 무모한 짓이었죠. 네, 무모한 짓이었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요게,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허혜린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게 분위기가 좋으면 뭐 간단하게 마술도 좀 보여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되면 좀더긴 시간, 긴 방송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음악 듣고요. 마무리 음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음악은 이 음악이에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거기 강민 선생님 말씀대로 맥주나 한잔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박병준의 뜬금없이 언제 또 뜬금없이 시작할지 모르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박병준의 지금은 몇 시? 박병준의 뜬금없이.